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겠네. 움직이는 물에 이스트를 넣고 잘 풀어주시고 5분 정도 놔둡니다. 몽글몽글 모아지는 상태가 됐죠? 이 녀석을 사용하겠습니다. 만들어두었던 이스트 얼어 넣고요. 숟가락으로 어느 정도 섞어주다가 손으로 가볍게 한 덩어리로 뭉쳐줍니다. 어느 정도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 싶으면은 그냥 반죽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은 얘를 놔두시고 랩이나 큰 냄비 뚜껑으로다가 공기 차단하여서 약 30분에서 40분 놔주세요. 자, 이제 약 7, 8분간 반죽하겠습니다. 훨씬 반죽하기 좋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약 6분 정도 반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시면 오일 떨어뜨린 볼에다가 해놓고 공기랑 닿지 않도록 커버해서 두 배로 부풀 때까지 1차 가려합니다. 가스빼기 해주시고요. 몇 번 주물러서 가스빼기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4등분으로 나눌까요? 4등분으로 나누고 각 둥글게 해서 각각 둥글게 하고요. 볼로 덮어서 약 10분 정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실온 버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원 큰술 정도 넣어줄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넣나? 그리고 이거는 지금 unsalted butter예요. 그러니까 무염 버터예요. 염분이 없는 것이 여기다가 한 4분의 1 정도 소금 넣을게요. 짭짤한 맛이 있어야 맛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섞어줍니다. 가볍게 섞어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그마한 지퍼백 하나, 샌드위치 백 있죠? 지퍼백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이 혼합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었네요. 잠시 놔두고요. 잠깐 쉬게 했던 이 녀석들 소환 떴다. 끝을 꼭꼭꼭꼭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쉐입으로 다 모든 반죽 만들어줍니다. 칼로다가요, 가운데 부분, 아, 이거 버터가 묻은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칼로 쭉 그어줍니다. 그리고 랩으로 씌워서 공기 차단하는 거죠. 반죽 마르지 말라고 랩으로 씌워서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약 40분 동안 할 거예요.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입니다. 저는 2차 발효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씩 2차 발효 했고요. 랩 벗기겠습니다. 아까 잘라줬더니 위에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았던 갈릭 버터를 넣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줄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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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들어 놓았던 갈릭 버터 있죠? 요 부분을 끝에를 살짝 짜기 쉬우라고. 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겠네. 80g 해도 되겠네요, 버터를. 자, 굽겠습니다. 약간 높은 온도. 화씨 400도, 섭씨 200도에서 굽겠습니다. 이야, 이 마늘 냄새 어떡하나. 으아, 뭐를 먹을까? 얘 갖고 와야지. 아, 바삭해. 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바닥도 너무 맛있게 구워졌고요. 버터로 그냥 환상입니다. 약간의 하드브레드 계열로 구워졌어요. 높은 온도에서 구웠잖아요. 시식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껍딱지? 바삭? 크리스피. 이 맛이지, 이 맛. 와이, 어우. 쫄깃. 어떡해. 이 버터 풍미가 넘쳐나서 환상입니다. 안에 되게 야들야들하고요. 겉에는 아주 파사삭이에요. 아, 왜 아까 짜고 남았던 버터 있었잖아요. 얘를. 와, 바삭도 바삭. 우와, 이건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살짝 뿌려서. 바닥이 예술, 바닥이 예술. 버터 남겨놓기 잘했음. 근데 아까 버터의 양이 100g이었거든요? 실온 버터? 한 80g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굽고 나니까 70g으로 해도 되긴 되겠어요. 근데 아예 100g으로 하시고 이렇게 연내로 그냥 이렇게 해서 떠서 발라 드세요. 그냥 이렇게. 살찌는 거요? 맨날 엄청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맛있게 먹을 때는 맛있게. 아, 이 안에는 되게 아들해요. 마늘을 마늘 생각했는데 마늘인 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부드러운 안쪽 구워진 마늘이죠. 작품이다, 작품. 밥도둑이라는 말. 얘는 내 마음의 도둑. 아, 요 껍딱 좀 먹어서 없애기가 힘드네. 아까워서. 아, 참네. 그래도 할 수 없지. 하나 더 먹어봐요. 참자. 참아야 된다.